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다른 길보다는 일로 와서 많이 다음 달 출퇴근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것도 좋고, 몸에도 좋고, 건강도 좋고. 업주 입장으로서 비즈니스 상으로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좋지요. 어떤 점을 좋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뭐 많이 온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를 안 타거든요. 안 타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불편하다. 혹은 또 너무 이 차 사고가 많이 난다. 위험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안 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출퇴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으면 많이 탈 거 아닙니까? 많이 타면은 또 자전거가 많이 고장날 거고. 물론 망가져서 오는 것보다는 타이어가 많이 달아서 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예가 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엄두철이라고. 엄두철. 네. 자전거 수리 네네. 저희가 수리라고 했습니다. 네. 찾아뵐게요. 350분 정도. Criticize the riding, let's say more in the lane than not. Have you ever experienced the same kind of thing?